저는 아이비 김연아, 김시수 씨, 그다음에 네, 전인아 씨 헤어를 담당한 헤어 디자이너 차홍이라고 해요. 네. 네. 나도 해줘요. 일단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플러스가 좋은 뜻일까요? 김병세 씨. 네. 아. 네. 네. 에너스 조혜련 언니. 저요, 예. 네. 와. 뭐든지 플러스로 돌아가면 좋은 거거든요. 서순원 선생님. 네. 뭐야? 네. 뭐야? 네. 서른네. 영원 오빠? 그리고 천명훈 씨. 네. 이게 뭐예요? 뭐야? 좋은 거 아니야? 무슨 거 10살이야? 장명우 씨에게 플러스를 달아주는 거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플러스, 이게 뭐예요, 정확히? 지금 실제 나이보다 5살. 저 동안이에요. 5살 나이가 들어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정신아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은 되게 미인이신데요.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맞아요. 근데 가르마를 이렇게 확실히 타고 또 이렇게 볼륨감도 없으니까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헤어가 됐어요. 서순원 선생님은 제가 지금 70세 가까운 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살이나 어려 보이세요. 정말. 그리고 네, 혜련 언니 같은 경우는 3살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헤어를 하셨어요, 지금요. 근데 오늘 스타일이 약간 그 시크릿 가든의 오스카 같지 않습니까? 이게 느낌이 약간 오스카 같은 느낌인데 조민 씨 헤어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알 수 없어. 지금 헤어스타일은 좀 느끼해 보이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최고의 머리 스타일. 최고의 머리 스타일. 아니 일단 제 머리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니까 사실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헤어스타일 하나로 몇 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우리 여자들이 느끼는 말이거든요. 네네. 지금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남자들도 헤어스타일로 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려고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예전에는 파마 오래 가게 해주세요. 머리 정말 정말 오래 가게 해주세요. 오래 버티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요즘은 무조건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컴플레인 거리면 100% 나이 들어 보여서 컴플레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요. 네. 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31살입니다. 오! 솔직히 말할까요? 쌤도 그렇게 동안처럼 보이진 않으시는데 후회한 것도 없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머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 제가 지금 잠깐 사이에 머리 한번 스타일 바꿔볼게요. 보세요. 네. 제가 머리 묶어볼게요. 어려워. 그거 얼굴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우와, 금성이 뭐야, 핀을 꽂아놨어. 그거 끊었어. 신났어? 뭐야,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30초밖에 안 지났어요. 신기하네요. 헤어스타일 만으로도요, 이렇게 나이가 틀려 보여요. 어려 보이는 것도 어려 보이지만 이미지 자체가 확 달라 보여요. 네. 아까 그 머리 하면 안 돼. 흥분하셨어. 지금 좋은 얘기 하셨어요. 정말 많은 여성들이요, 정말 그 머리 하면 안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 머리를 하고 다니세요. 머리를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지 지금 사진을 준비했어요. 볼게요. 네. 지금 선아 씨인데요. 둘 다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지금 선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정시아 씨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마를 정확히 타서 얼굴이 길어 보여요. 그리고 이걸 문제점은 뭐냐면 웨이브가 이렇게 물결지듯이 결을 이루면서 이루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여요. 처져 보이기 때문에. 선아 씨 다른 머리를 보면 가르마를 탔지만 벼머리로 이마 라인을 가리면서 옆에 볼륨감을 줘서 확실히 어려 보여요.